쓰시네요? 사자리요, 저. 노래도 잘 부르고 그 보고 싶다던데. 네. 네. 사자리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기다림 성공 하나 있어요. 뭐야? 덩크슛. 아, 너도 못해. 덩크슛. 나도 못해. 시간이 날 때랑 아예 제대로 시간이 날 때랑 틀린 건데 만약에 하루가 주어진다면 그냥 숙소에서 그냥 띵깡띵 하고 싶고요. 한 뭐 일주일 정도 쉴 수 있다고 하면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고 싶어요. 일본이나 가까운 나라 아니면 제주도? 바다 같은 데 보면 좀 근육남은 아니고요. 그냥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드럼을 좀 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리나 팔 같은데 그냥 근육이 조금 붙어가지고 키는 안 크고 계속 옆으로만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좀 계속 힘쓰는 악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문방구 같은데 가도 문구점에 가도 이제 다른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쪼르고 되게 이랬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처음 엄마한테 딱 사달라고 쫄랐던 게 그 이제 MP3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사달라고 제가 제일 처음에 쫄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것에는 되게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많은데 관심 없고 그냥 그런 거에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아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도 아이한테 잘해주고 그러고 싶고 그냥 저는 남자로서 그냥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근데 사실 다른 분들이나 이제 그러니까 악기에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딱 처음 밴드를 딱 봤을 때 드럼이란 악기를 되게 한편으로 멋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가가기 힘든 악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흔히 배울 수 있는 악기도 아니고 막상 딱 배우려면 작정하고 학원을 다녀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럼 을 치면서 가진 자부심은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드럼을 잡을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항상 저는 뒤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들이 앞에서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뭐 일단은 지금 당장 이제 악기만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밴드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악기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밴드를 한번 결성해보라고 조언해주고 싶고요. 밴드를 결성하고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제 사촌 동생도 인디즈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인디즈 문화가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나도 아니고 우리 멤버도 아니고 우리 모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하면은 인디즈 문화나 모두들 다 대중분들한테 노래를 알릴 수 있고 또 좋은 음악을 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저희 FT 아일랜드 형들 그 승현이 10년 후면은 저희가 같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또 그때 가서 우리 항상 꿈꿔왔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때도 또 그때 당시에는 10년 후면은 또 더 크다란 꿈이 있겠지만 지금 항상 열심히 해서 10년 뒤면은 우리가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FT 아일랜드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형들 사랑해.